안녕하세요.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손솔의 도파민 수다 2회차인데 도파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20대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고자극, 도파민이 터진다. 도파민에 중독돼서 계속 본다. 약간 이런 의미로 20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약간 저는 정치가 뭘 해결해가지고 도파민을 터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장 터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도파민을 나오게 해서 좀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좋은 도파민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끊기지 않고 음악까지 네. 오게 되면 좋네요. 네. 오늘 촬영하는 날은 5월 9일. 지금 실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2년? 3년이나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2년 만에 국민들 복장 터지는 일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 청년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고 사실 이게 후보 때 약속했던 것들 다 저버리고 뭐 도어스태핑해서 소통 열심히 하겠다 한 거 막 기자회견 이제 안 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인연인 것 같아요. 딱 결과 나왔을 때 장면이 엄청 인상적이어가지고 대선? 왜냐면 네 대선 때 비율 차이가 진짜 조금 났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구나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건도 엄청 많아서 길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이제 좀 퇴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일들이 있었을 때 국민들에게 뭔가 평가가 좋다거나 좋은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것까지 한다고? 아 이제 좀 지친다.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준비한 이야기를 20분 동안 하고 기자응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준비한 응답을 제가 잠깐 봤을 때는 민생이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해볼 테니 국회는 협조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총선에서 확실하게 좀 국민들이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좀 미안. 하지만 나는 잘했는데 너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미안.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볼게. 3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 응답을 가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했던 건 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준비한 20분의 멘트에는 국민이 궁금해한 내용에 대한 답은 없었다. 간단 총평입니다. 보면서 잘했다는 거네. 이런. 사실 민생이 어려운 것도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럴 때는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아지는데 이거는 요인이 있으니까 안 좋아진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은 그런 외적 요인이 없이 안 좋아진 거라서 이건 진짜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민생이 어려워졌다니 미안. 계속 지난 정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잘못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근데 너무 무책임한 게 그런 얘기를 뭔가 정부 장관이 해도 문제긴 한데 사실 말하는 어투가 이 나라의 뭔가 운영을 담당하는 정말 이 나라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어려웠다면 미안 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사실 반장선거 학교에서 반장도 안 그래요. 회장선거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안 난 열심히 했는데 니네가 몰라서 그건 좀 미안하네 이렇게 하면은 당장 탄핵감인데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국정운영을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총선 때 근데 아직도 기자회견에서 난 잘한 것 같은데 왜 잘 이해를 못 해주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무책임하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뭔가 계획 단계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집행된 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걸로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것도 능력인 건데 사실은 그냥 집행만 딱딱 한다고 해서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난 했어라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 감정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대통령으로서 그런 걸 책임지는 게 다 자기의 능력인 건데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주지? 라고 하는 건 그냥 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윤 정부 2년 맞이 본인은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아직도.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윤 정부 2년 충격 사건을 좀 골라보자. 너무 많죠. 얘기할 끝이 없는데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근데 이제 어제 어버이날이어가지고 그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시청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향소에서 이제 어버이날 맞이 행사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과 함께.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는 유가족분들이 적게 오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작년 어버이날에도 이제 유가족분들이 오시고 이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청년진보당의 당원분들도 같이 많이 하긴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태원역 그리고 곳곳에서 이 추모하고 기억하겠다는 뭐 행동들도 같이 하고 분향소에도 많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지난해 이 어버이날 그 기자회견과 행사에도 많은 청년들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가족 분들에게는 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참사 이후에 그쵸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그래서 그때 참가했던 유가족 분들이 너무너무 한 달 내내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슬퍼. 저 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눈물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이제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게 참 어제 또 너무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유가족분의 이제 말씀이 본인의 딸의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이제 나와서 그 기자에게는 오신 거였는데 집에 나오는 길에 아빠 아빠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까마귀가 우는 소리였는데도 아빠라고 하는 걸로 들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참 정부에서는 참사가 발생한 지 뭐 얼마나 지났고 뭐 책임자들 이미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사고가 발생한 건데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참사가 그냥 뭐 159명이 죽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가 아니라 159개 가구, 가정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진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과 가족을 잃은 건데 그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도 딱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유가족들을 마치 너네 그냥 사고 난 건데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진짜 국민들의 감정에 전혀 공감도 못하고 이 슬픔을 뭔가 달래주거나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진짜 제대로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해결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태원 어쨌든 이제 할로윈 축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눌려 있던 그 청년들이 와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 해서 엄청 기대를 하면서 그 갔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 이 안전대책을 안 세워? 그래놓고 유가족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근데 많이 모일 줄 몰랐다고 하는 거 진짜 거짓말인 게 많이 그쵸. 모일 줄 알았으니까 그 클럽에 그렇게 많이 사법경찰들을 배치해놨던 거잖아요. 마약 사범 잡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클럽에도 많이 갈 거니까 경찰들이 거기 많이 배치해야지 라고 해서 실제로 배치를 해놨으면서 많이 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 사실 진짜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수사 과정에서도 이거 계속 경찰 배치해야 된다. 계속 더 많이 몰릴 건데 왜 배치 안 하냐 이런 보고서도 몇 번 올라갔는데 계속 씹혔던 것도 이제 나오고. 저는 약간 세월호를 겪었던 그 나이대가 똑같이 이태원 참사를 겪은 게 너무 분했어요. 맞아.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특별법이 이제 꼭 돼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봅시다.
전 최상병 특검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계속 비슷한 양상으로 이런 죽음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구명조끼를 입히고 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뭔가 그리고 사실 이 정부가 그 군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안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정권인데 뭔가 군인 월급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공약을 했던 사람이 이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이런 조사나 이런 걸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최상병 관련된 거는 사실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구명조끼를 안 입히고 그 급류가 있는데 보내가지고 순직을 한 건데 처음에 사람들이 물어본 건 아니 도대체 왜 구명조끼를 안 입히고 보냈냐 이건데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누가 이거를 은폐하고 있냐 도대체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라는 답변을 들으려면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먼저 치워야 되는 진짜 어쨌든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이 순직을 한 건데 이 사건이 오면서 VIP 경로, 핵심 피의자 배제, 수사 외압, 은폐, 그리고 런종섭 이런 것들이 이 달라붙는 사건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막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을 해결하는 걸 하고 있다. 군인이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 죽음마저 은폐하려고 하는데 특검마저 지금 거부하려고 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만 잘했어도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불러온 거는 윤석열 정부 본인이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진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정으로 통신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 시점이 1년 그러니까 무조건 최상병 순직 1주기 안에 특검이 시행이 돼야 통신 기록을 받아낼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정부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없고 지금 수사를 기다리자 그것이 안 되면 난 특검하겠다라는 말이 그 1년 시야 넘기겠다 시간 끌게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어떻게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국리만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요. 사실은 심플한 문제였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한 건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왜 구명조끼를 안 입었지? 왜 그런 데에 갔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에 대해서 답하면 되는데 이거는 답할 수 없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막 런종섭 갑자기 호주를 보내버려. 아니 저 사람 호주를 왜 가는 거야? 사람들 다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아서 국민들을 이렇게 꼬아놓으면 국민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 복잡한 문제니까 이제 됐어라고 생각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 되게 잘못 예상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일을 키우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그 본인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본인 범인이라고 했는데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일은 지금 국방부, 뭐 사단장, 대통령 이렇게까지 돼 있고 저는 진짜 제일 황당한 게 박정훈 대령이 이거 수사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외압이 들어와서 바뀌었다라고 공익적인 내부 고발자가 된 건데 이 사람을 오히려 항명했다고 쳐내잖아요. 묻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고 일의 앞뒤를 바꿔버리고 본인들 그 권력 지키기에만 다 써버리는 그런 걸 보면 진짜 비상식적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답하면 될 거를 이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묻어버리려고 하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의 얘기를 오히려 들어줘야 되는 건데 외압이 있었다는 게 항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잘라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야? 안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건 사실 되게 좋은 일인 건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을 자르고 묻고
이 정부가 참 비상식적이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거의 이제 9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진짜 순직 일주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로 진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사를 하고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 우리는 이미 너가 납득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이 벌어진 모든 상황이 납득이 안 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다라고 제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근데 좀 이번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정권 자체에서 내는 메시지랑 또 다르게 정책이 나와서 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R&D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에서도 반도체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의대로 많이 가서 좀 이 과학계 인재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 예산이다, 뭐 예산이다 이런 게 엄청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R&D 예산은 삭감한다 그랬다가 이제 뭐 또 다시 대학생이 끌려 나가고 본인 졸업식장에서 약간 이런 사건까지 있었던 것도 보면 왜 얘기하는 것과 실제 집행되는 예산이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다시 원상 시키는 걸로 생생되고. 네, 이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게 청년들한테 진짜 약간 큰 좌절감을 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연구로 내가 앞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아, 나 이걸로 먹고 못 사는구나. 내가 기업에 가거나 내 벌이 하나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뭔가 기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미래를 위한 걸 꿈꾸고 있던 청년들이 아, 이 나라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도와주는구나. 여기에는 살 길이 없고 아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도 좀 캄캄하고 이런 좀 좌절감을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R&D를 삭감한 건 진짜 우리 미래를 삭제한 거랑 거의 같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R&D를 삭감해가지고 그 이제 똑똑한 우리 인재들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그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대요. 근데 그 R&D도 순수 학문의 예산만 깎은 거래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런 걸 볼 때도 느껴지는 게 아, 이 정부는 진짜 효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학문이 있어야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더 발전을 하는 거고 뻗어나가는 건데 순수 학문? 어 필요 없어. 돈 안 되잖아. R&D 예산 깎아. 돈 되는 것만 열심히 해. 근데 그런 건 근데 민생은 왜 이러겠죠? 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철학이 진짜 비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학문은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해. 돈 안 되는 건 다 필요 없어라고 취급을 하는 게 그 R&D 예산 삭감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냥 국정 운영을 할 때도 그냥 돈 되는 사람,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서 잘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게 사실 순수 학문일수록 안정적인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 어디서 협찬을 받아 맞아. 어디서 기업이랑 뭐 협약을 맺어 오히려 더 탄탄히 해줘야 되는데 맞아. 학문 간의 격차도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번에 무전공 도입한다고 하면서 융합적 인재가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제 학문 간의 벽을 좀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미래의 교육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려면 기초학문들이 다 탄탄하게 있고 나서 융합이 들어서야 되는데 융합들만 엄청 많아지면 그때 그러니까 가서 좀 어떻게 되는 약간 거지? 융합이 2010년대부터 트렌드였는데 대학가에서 그래서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융합했다가 2년 있다가 또 분리하고 또 융합하고 그래서 과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상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걸 망쳤다고? 왜냐면 이게 2년에 있었던 일을 망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15년의 일을 지금 망친 거여서 이게 가장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2년 만에 이후에 미래를 정말 많이 망치고 있고 그게 약간 저한테는 우리의 30대, 40대를 벌써 앗아간다. 단기 성과만 빡 내고 향후의 일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대통령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이 아주 짜친다. 맞아. 근데 전반 정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한참 대선이니까 바이든 하면 또 날리면? 그쵸. 바이든 날리면 온 국민들에게 이제 듣기 평가를 했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좀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고 이게
하여튼 미국과 한미 관계 그렇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잘해야 된다며 열심히 하고 있다며 친해지고 있다며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거는 외신에 보도되기에도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어, 실제로 많이 보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그때가 한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입이 되게 뭐 험했을까 거칠다. 근데 어떻게 이 정치나 외교적 술사를 할 것이냐가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뭔가 그때 또 정상회담을 했는데 몇 초를 했니 뭐 몇 분간의 대화를 했는데 그걸 정상회담처럼 발표를 했니 이런 게 많을 때였는데 그 와중에 이것까지 터지니까 더 뭐 저렇게까지 했다고 이러면서 엄청 논란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제 듣기 평가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후에 MBC를 그쵸. 이제 약간 무시하는 그 언론 탄압이 이제 수순으로 맞아. 가는 게 야,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이런 그 언론사 취재 동행하는 것도 MBC만 떼는 것 같잖아요. 맞아.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한다고? 꼼꼼하게 치졸하다. 너무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굴고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좀 짜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외교를 하는 걸 볼 때 특히나 좀 부끄럽고 쪽팔리고 아 되게 우리나라의 그래도 위상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높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약간 어깨도 으쓱해지고 아 우리가 또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순방 나가가지고 막 바이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보면서 또 그게 해외에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더 부끄럽다.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을 대표한답시고 저기 가서.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만 걸까? 그만 바빴으면 좋겠어요. 이런 티를 할 거면 안 바쁜 게 낫지. 약간 여기에 이제 대학생 버전을 얘기했다면 그 일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69시간 일해라. 자,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발언 정책. 아주 차갑게 식었죠. 사실 우리는 주 4일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이 줄어야 돌보는 시간, 빨래할 시간,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분들 아이랑 보낼 시간 이런 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은행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게 능률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69시간? 다른 시대에서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일을 길게 시키는 사람들을 청년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촌이랑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했었는데 최근에 만나가지고 네, 했는데 자기가 뭔가 심상정 그를 뽑았던 이유가 그 당의 이 주 4일제 정책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당만 그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봐서 그걸 뽑았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이 노동 시간이 줄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정치색과 별개로 이런 생각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당선되신 분들 중에 주 4일제, 주 4.5일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청년들이 호응한다. 주 4일제를 좋아한다. 지지한다.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줘야 69시간 같은 이야기를 안 할 것 같고 69시간 이야기가 청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한번 쫙 되니까 살짝 그 주춤하긴 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막 청년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러다가 무슨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아주 쏙 들어가야 돼. 그리고 아까 병원 얘기 요즘 또 한참 핫하죠. 한참 핫한 이슈가 또 의대 정원과 관련된 거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타면 맨날 그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보건복지부 영상. 그 오늘 기사 또 나왔던데 그게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거 관련해서 의료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사수하겠다. 국민 여러분 편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광고를 진짜 대대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거기에 쏟아부은 예산이 뭐 천억 단위가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런 의사 파업과 현장의 의사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당장 가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병원에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또 커뮤니케이션에만 돈을 엄청 쓰고 실제 집행되어야 되는 것엔 돈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한 뭐 진정성 뭔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 저거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다. 맞아. 저것을 봉합하는 사람으로 짜잔 등장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대 관련해서 뭔가 의료에 대해서 뭔가 진정한 우리 사회 전체의 토론 이런 게 되는 것보다 이미 이제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제 장난을 치거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으로만 사용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뭘 하고 싶으면 민심을 제대로 얻고 제대로 토론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저희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런 뭔가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게 책임 있는 행정부의 모습인가? 의대 정원 늘리겠다, 의료개혁 하겠다도 너무나 그 선거 타이밍과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봉합하는 사람으로 한동훈이 등장하겠군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막 의사들과의 밀고 당기는 막 신경전과 실제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이런 건 생겼는데 그것을 그럼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계획을 갖고 이 정부가 접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그 의료개혁 진짜 너무 필요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타고 들어가다 보면 민간 의료보험이랑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실손보장 이런 거 다 연관되고 이제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간호사나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진짜 필요하죠. 종합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의대 정원 늘리겠습니다. 의사들의 뭐 불법 파업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놈의 불법 파업은 다른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할 거다.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선거 앞두고 쇼한 거였네. 괜히 지금 병원 당장 가야 되고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맞아. 그리고 이게 되게 진짜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제인데 그냥 이 의대 증언을 몇 명을 할 거냐 말 거냐로 넘어가 버려서 그 2천 명으로 넘어가 버려서 약간 그냥 이게 누구의 기득권 싸움인지도 헷갈리게끔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어쨌든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토론하면서 좀 합의할 수 있는 근데 기초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을 짤 거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이 2천 명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 기초의료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2천 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기존의 의료 에서도 찬성했던 의사분들도 의료개혁에 대해 찬성했던 분들도 이거는 의료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내시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지금 힘 싸움만 남았어요. 맞아. 그 왜 도대체 국민들이랑 싸우려고 하는지. 맞아. 그리고 이번에 그 광고 전광판 얘기해 주셨는데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규모로 돈 들여가지고 했던 광고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후쿠시마. 맞아. 그때도 KTX 맞아, 뒤에다가 맞아. 다 꽂아놓고 그거 맞아. 그러니까 영상 엄청 틀고 했었는데 일본 입장을 담은 것 같은 우리 정부의 그 광고물 맞아 그때도 오염수 국민의 안전합니다 안전은, 맞아 국민 안전은 정부가 지키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려 일본에도 다녀왔었는데요. 후쿠시마 가서 전승과 맞아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다녀오고 신주쿠역이었을 거예요. 그 역에서 이제 스티커 설문 받고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관점들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것에서도 왜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할이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반대도 되게 높았던 그쵸. 사안이었는데 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외교를 하지 못하지? 라는 게 되게 답답했었던 것 같고
국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자꾸 우리한테 설명해줘가지고. 맞아 맞아. 아니, 대한민국 영업 사원이라며. 왜 일본에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일본의 목소리를. 이제 한 1년쯤 됐죠. 또 오염수를 그러니까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정량을 1차로 내보내고 일정량을 2차로 내보내고 해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투기가 되는 시점과 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차쯤 됐을 텐데 이걸 30년 동안 한다는 건데 30년을 가면서 점점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투기를 용인을 하냐 반대를 하냐 그때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지금은 사실 이야기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계속 투기가 되고 있고 아 이게 진짜 문제 심각해. 근데 이게 물에 뿌리는 건데 물에 희석했으니 괜찮다고 물에 뿌리는 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일본이 오염수를 지상에 보관하는 게 본인들이 그 비용을 더 많이 들이기 싫어서 사실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고 투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값싼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투기를 안 할 수도 있었던 진짜 중요한 외교적인 사안이었는데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들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막 무슨 설문도 받고 스티커? 맞아, 그걸 한 거면은 반응이 어땠어요? 많이들 알고 있었나요? 근데 거의 50대 50? 근데 반대가 조금 더 많긴 했었는데 거의 비슷했고 투기 찬성이 45? 맞아요. 투기 반대가 55? 근데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언론에 확실히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뭔가 잘 모르는? 30년 동안 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단 하루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다. 하여튼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너무 큰 실책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을 해놓고 우리의 30년을 저당 잡은 그 일인데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0년의 데이터는 또 언제 나오며 그때 30년 후에 물고기의 세슘 농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이런 시대적인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진짜 너무 황당하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실망감을 주고 맞아. 그 독도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뭔가 일본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게 또 이제 우리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네. 맞아. 제3자 변제란? 제3자 변제 일본이 책임을 지고 전범 기업들이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상을 이제 해주는 방안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고안을 해서 일본에 제안을 했던 게 있었죠. 쿠션을 그러니까, 까는 맞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강제징용된 분들이 전범 기업한테 배상을 받, 피해 배상을 받는 건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느닷없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서 아 일본은 안 내도 되고 우리가 대신 내줄게. 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일본에서 좀 활동하시던 분들도 아니 우리도 일본 전범 기업한테 역사 문제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기업 차원에서 얘기가 되던 것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약간 영문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식민이나 전쟁 이런 게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100년은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4년이고 이제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지금의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을 해놓고 몇십 년짜리를 또 망치고 있다. 이 일을 2년 안에 어떻게 다 했는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고 이제 사실 최근에 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불통, 독불 장군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 입틀막 사건으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맞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 정부의 본질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근데 원래 입틀막이라는 게 뭔가
귀엽거나 감동적인 걸 봐서 아, 내가 막 맞아. 입틀막 이게 입틀막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의미를 바꿨죠. 어, 그쵸, 이게 맞죠. 원래 입틀막을 쓰던 그걸 바꿨어요. 원래 입틀막이 방금 기억났어. 어, 얘기해 주셔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맞아, 맞아. 너무 귀엽다. 어. 이런 게 입틀막인데 국정 기조를 그러니까 스스로 입을 약간 그 감격의 표현으로 하는 게 입틀막이었는데 이렇게 외부의 힘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입틀막이 돼버린 이런 말의 뜻까지 바꿀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남겼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강성희 의원이었고 두 번째가 R&D. 그 R&D 카이스트 졸업생 심지어 졸업식 날에 이렇게가 크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의사랑 맞아요, 맞아요. 그 선거운동가 나온 맞아 이렇게 네 개 그 이후로 이제 한번 하니까 아주 주구장창 계속. 쓴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가 불통 독불 장군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도 소통한다고 기자회견 나왔는데 난 지금까지 잘했고 3년 동안 이렇게 해볼 테니 국회는 협조하렴 이런 입장이어서 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앞으로 대통령이 말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또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2년 동안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소통하겠다라고 해서 질문도 받고 하긴 했는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소통할게라고 말만 하면서 민재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야 치워라고 하고 소통할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고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이 치워지는 걸 봤는데 입이 막히고 끌려나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이제 아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얘기 듣겠습니다 라고 해도 근데 그래봤자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또 입 틀어막고 끌어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 국민들한테 되게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뢰를 이미 잃었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왔다. 본인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소통에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소통이지 대화만 한다고 소통이 아닌데 맞아. 혹시 언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오늘 윤석열 2년 맞이 청년들이 뽑은 충격 사건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R&D 삭감 69시간 노동 바이든 날리면 오염수 투기 의대 증원 3자 변제안 입틀막까지 아홉 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려면 끝도 없이 이거는 이제 48시간 수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청년들한테 좀 충격적으로 각인된 사건은 이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또 이제 뭐 노동자든 또 농민이든 이게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겪는 그런 게 다르겠지만 2년 동안의 잘못으로 청년들의 10년, 20년, 30년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청년들이 진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오늘 조건부 수용이라면서 사실상 거부권인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청년들의 분노가 대단히 크고 실제로 이제 국무회의 그 정부 이송 후에 15일 안에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1일 안에는 거부권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이 거부권을 막는 행동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전날이나 아니면 거부권이 발동되는 당일 거부권을 정말 쓴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는데 그것의 실제 모습을 청년 학생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 대학생들이 행동에 나서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먹었으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갈까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와.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